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낚시터 아페도의 아주 외딴 섬, 무인도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조금씩 물이 들어오면요. 제가 다닐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 물대를 맞춰서 온다고 왔는데, 예, 목포의 물대가 9시 40분이라서 이쪽에 일찍 와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계속 빠지고 있네, 이쪽은. 지금 여기 9시 한 50분쯤 도착했는데, 지금 11시가 좀 넘어가요.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낚싯대 좀 드리우고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하는데, 아직도 물이 들어오려면 한 2시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가 돼야 좀뭐 운조리가 잡히든지 농어가 잡히든지 이럴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목포보다 1시간 물 들어오는 시간이 늦네요. 늦어. 예, 지금 또랑이죠. 지금 현재는 조금 있으면 다 바다로 바뀌겠습니다. 이쪽이. 아, 제가 있는 곳은 아페도의 어느 조그만 그 무인도 섬입니다. 섬. 예, 물 들어올 동안이 굴을 까고 있습니다. 아주 왕건이를 잡았습니다. 아유, 음절이가, 아유, 이게 한 뺨하고도 반이 넘네. 크네, 엄청 크네. 아유. 농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운조리. 드디어, 예, 드디어 왕건이. 아, 운조리 큽니다. 가을 운조리가 정말 크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또 던져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리. 다시. 너무 세, 너무 세. 아이고, 뭐야 이거? 농어 살살. 아, 이거 농어 새끼 합니다. 농어 새끼. 농어입니다. 농어. 아가 농어, 베이비 농어. 에? 베이비 농어, 아가 농어. 아이고, 그래도 손맛이 좋습니다. 예,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고, 낚시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기 아페도의 그 섬인데, 풍경도 너무 좋아요, 뷰도. 아, 오늘 농어 한 마리 일단 잡고, 운절에 큰거몇 마리 잡았습니다. 계속 한 1시까지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햇빛도 따갑고, 입질은 종종 하는데 고기를 채지를 못하네요. 뭐 농어 입질인지 운절이 입질 같진 않은데. 어우,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운절이 엄청 커요. 이거 이봐, 입. 어우, 진짜 큰 고기 올라왔네.
네, 그래도 오늘 저 바람도 불고 좋은데 그 고기 그래도 많이 낚았습니다. 오늘 그 여기 앞에 오부가사라의 지인이 거기에 장어탕을 끓여놨다니까 가서 점심 먹고 들어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앞에 아예 바다가 여기 너무 이뻐요. 아주 신비의 바닷길이구만. 네, 여기가 갈라졌다. 섬인데 저는 사람과 좀 저기서 좀 기다릴 것이고 여기를 다녀본 놈이 가수도 매니아. 이 길이 신비의 길입니다. 이게 물이 탔는데 섬에 무인도에 지금 온 곳이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딱 물 차는 게. 예, 그 저 섬에서 나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인의 집인데요. 지인의 집에서 짱어탕을 좀 해놨다서 먹고 갈랍니다. 여기서 낚시를 좀 더 해보든지 하여튼.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 도미 말린 거 역시 시골 어촌 풍경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뭐 진수성찬을. 이것도 생선은 또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이름이? 네, 서대. 아, 서대. 네. 아유, 서대 아주 맛있게 튀겨놨네. 한번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